아유, 문희는 왜 벌써 와? 문희는 왜 벌써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언제 지나가세요? 왜 이리로 지나가세요? 왜 이리로 지나가세요? 너 이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오늘 게스트예요? 여기 게스트야 아니면 약속 있어서 온 거야? 몰라 나도. 아니 그냥 야 오랜만이야. 난 마이크가 없어. 야 은희야 너 지금 오면 안 돼. 왜? 지금 너 마이크도 없잖아. 우리 말 차례. 근데 그 마이크 달라고. 그럼 너 줘. 안 할 거. 돌려 막아. 야 마이크 차고 와. 아 나 너무 웃겨. 아 정신 없어. 오늘 나 오늘 계속 남자 줄 알았는데. 남자 줄이 뭐야? 남자 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일로 와. 아예 언니 다 아직 결혼 못했잖아. 여전하구나 다들. 자 일단 오늘 네. 함께할 또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은희 씨 아니에요? 한영 씨 갑니다. 네. 기저귀. 기저귀. 기. 아 귀찮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저 귀찮은 일을 저질리는 사람들 저질리는 사람들이에요. 귀 귀중품들을 아 그거 뭐야 도둑 그 도둑 영화 그거 뭐야 도둑 그 도둑 영화 오션스 11 오션스 11 아 아니야 도둑들 경찰 도둑들 야 이 바보 멍청아 도둑들 야 이 왜 저래? 야, 이 바보 멍청아! 야, 이 바보 멍청아! 오빠! 스파이지? 오빠! 너 스파이지! 아니, 바보 멍청이라니. 그리고 내가 베리 방광이즈 난리 났었거든.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지금 짧은 거 같아.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 그래서 말이 빠르구나, 오빠 yes. 오늘. 아, 그래서 급하구나. 나 지금 다음 장소까지 규정속도 내서 제일 빨리 갈 거야. 오케이. 그러다 싸면 어떡해요? 뭘 싸면 어떡해? 진동세. 옛날에 재석이가 너무 떨어져서 쌀 뻔한 적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역사는 없었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라. 야, 방광도 프로네. 어. 프로 방광로. 프로 방광로 웃긴다. My 방광 is pro, okay? 예. Yeah. Yeah. 오빠 오지 말았다면. 방광이 순간. 되누르면 오줌이 나와. 오줌이 나와. 야. 미주야, 시리오, 허라, 나온다, 너 나온다. 야, 나온다, 진짜.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럼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 오빠 집 근처인데 여기서 갔다 갈래? 들려가지고. 송 대표, 자기 방송 아니라고 너무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뮤지컬 같은 건 안 해봤죠? 입시 때 했었어요. 입시 때 뭐 했어요? 뮤지컬 펠레터 했었어요. 아, 근데 입시곡으로 했던 거? 네. 저기 여러분들 네. 찬영 씨가 그 대학교 입시곡으로 했던 거 지금 잠깐 들려주신대요. 아 진짜? 네. 갑자기? 뭐래요? 아니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갑자기 시켜본 거야. 송 대표 자꾸 그 진행에 선을 넘네. 아 네가 다른... 우중분 참느라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랑도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분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업계 조금 지역은 좀 터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하 거차 MC 양반 그렇게 또. 아 근데 두 분이 조금 약간 부부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왜요? 네? 왜요 갑자기? 어디서? 스파이야 내가 말해. 아니 진짜 스파이라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돌아가시는 거예요? 좀 전에 부부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 계속 밀당해. 아니라고 내가 스파이야? 내가 뭐해? 왜 그러는 거야? 재석아 얘네들 뭐 싫어하는 거지? 네가 이쪽이라 그러면 아니라고 왜 제시가 내 옆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야? 뭐 얘기하려고 다 막어 나를. 아 이걸 깨서요? 네,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네. 있는 것까지 같이 네, 떠서 드시면 돼요. 아! 네. 아 어머. 깼어. 아, 딴 게 있네. 아 재밌다. 어 이건 또 뭐야? 그게 이제 오골계. 어! 왜 좀? 오빠! 아이. 아 나 오골계. 아니야 이거 오빠. 그거 살이 닭살 같아. 그냥 닭고기 습 같아. 맛있어. 아니, 가슴은 쫄깃쫄깃해. 오,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뭐지? 크림 맛이 나지? 하얀색 소스를 넣어. 맛있구나. 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먹어보자고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 네. 진작. 진짜 얘만 먹어요? 네. 트라이. 누가 이제 트라이 보고 싶은 사람? 재석 오빠요. 오 마이 갓, 먹는다 오빠.
메뚜기가 개미 먹는다. 송 대표. 네? 아니. 아이 같이 있으니까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렇죠, 좋아서 그래요. 제가 한번. 네. 먹었다. 그냥 씨. 왜 그렇게까지? 오셔. 오셔. 왜? 오셔. 오셔. 약간 시큼한데요? 네. 그렇게 셔요? 오. 오빠 신맛 들렸어. 신맛은 괜찮은데 저렇게 못생겨지는 맛이고 안 먹을래. 못생겨지는 맛이고 안 먹을래요. 나도. 나는 그거는 내가. 우리 너무 정면으로 봤어. 너무 봐버렸어. 너무 정면으로 봤어. 빨대게 원빈. 아. 틀렸어, 틀렸어. 을문. 을문. 맞는데, 맞아, 맞아. 맞는데. 괜찮아, 이거 얘기해줘.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을마, 이거. 맞는데, 맞아, 맞아. 말이 안 돼. 괜찮아, 이거 얘기해. 말이 안 돼. 이거 했어. 아니, 저기. 을마, 이거. 문제가 말이 안 돼. 괜찮아. 문제가 말이 안 돼. 지금 이제 소속사 대표님이시고요. 네네. 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27년 차. 개그우먼이고요. 네. 예, 2015년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네. 예, 지금의 이제 비보의 어떤 비보의, 좀 그 네, 모태가 됐던. 네, 맞습니다. 2016년에 유튜브 비보TV를 채널을 개국했고 2019년에 연예기획사 미디어랩 시소. 예, 저를 이제 FNC에 적극적으로 예, 꽂아놓고 예, 예, 본인은 이제 빠진 케이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조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예. 다비 씨 조카분도 예. 저랑 같은 회사에 있다가 초창기에 같이 시작했거든요. 의시아시에서. 예. 예. 지금 좀 작별 인사도 없이 나가셨어요. 뭐든지 세이 굿바이 해야죠. 그래서. 아니. 그럼 두 분 다 이렇게. 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사실은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회사하고 그래. 잘 얘기해서 뭐. 아니 이게 사실 좀 송 대표님 얘기를 좀 하자면 회사를 지금 차리고 나온 지가 한 얼마 되셨죠 지금요? 회사를 만든 건 작년 10월이고 그러니까 소속사를 만든 건 작년 10월이고 이제 그래서 신봉서 씨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고 합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 이런 거 참 너무 멋지다. 본인 스스로 어떤 네. 길을 예, 그냥 안주하지 않고 개척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바라봤던 김숙 씨가 아 얘가 이렇게 재밌는데 그쵸. 이게 자꾸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수축이 되면은 그걸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막 자꾸 쫄고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끼리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간 거나 다름없죠 사실은. 우리 같이 예능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도 기가 죽으면. 맞아. 그 늘상 기죽지 마라 자신있게 행동해야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안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네. 아니 뭐 송은이 선배님은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저 양배추 시절에 정말 뭐 해도 안 되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송은이 선배님이 K본부에서 방송인데 부르시더라고. 배추야 나는 근데 너가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표정을 들키지 말고 그냥 막 웃어봐봐 그러는 거예요. 리액션을 막 웃어봐봐. 그럼 사람들이 너를 되게 이쁘게 봐줄걸? 그냥 굉장히 여유 있게 막 웃어봐봐. 그거 어때? 대표님 요 얘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는데 한장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맞아. 근데 그 조세호 씨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희노애락이 너무 얼굴 드러나는 거예요. 대가를 던져놓고 실패했다. 죽상하라고. 실패했다. 죽상하라고. 남이 뭐 하든 말든 자기 걸 맞아. 이게 너무 보여서 막 저렇게 했는데도 막 계속 웃고 있으면 막 얘가 있어 보이고 얘가 대단해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싶었죠. 아, 진짜 감사했어요. 아니 유재석 씨도 저 옛날에 놀러 와 할 때 그때는 정말 더 기가 더 죽었어요. 할 말이 없고. 맞아요. 그때 한 마디 딱 하셨어요. 오늘은 신영아 내가 널 못 챙겼어. 다음 주에 또 챙겨줄게. 미안하다. 이게 내 위치인데 그걸 얘기 못했다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때 도 약간 당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MC라고 다들 잘 근데 답이 뭐 제가 유키즈를 50회 이상 했는데 단 한 번도 칭찬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너는 엉망진창이고 별로고 최악이고 조금 전에도 이제 두 분 만나러 오는 길에 입 닫고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어. 인형처럼. 입 닫고 인형처럼 있다가. 아~ 이렇게. 예. 네. 대표로 활동한 지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죠.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우. 연예인이 쉬워요.
아니 이게 눈빛에 사실 이게 혼자 혼자만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 그게 편해요. 네. 네,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막 네. 후배 양성 이런 거 한 번. 아유 아유 아유. 아니에요? 하달만. 아, 양성은 네. 본인 양성도 양성. 안 끝나는데 무슨 본인 양성도 양성. 안 끝나는데 무슨 네가 양성이에요. 아 그래서 안 하고 양성이 누군 양성을 늘 하시네. 후배들을 양성을 하고자 술자리에 네. 있으면 늘 저기 대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세호 위인전을 네 권을 읽어요. 조세호 위인전을 네 권을 읽어야 돼. 피곤하다. 냄새 냄새. 그렇게 또 뭐 후배들 있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그 카드 같은 거를 내. 아. 뭐가 좀 이게 있어서. 아, 그렇죠, 있죠, 이거 있죠. 왜 이랬나 조세호야 하면서 네.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건전지 40개. 그래서 나한테 전파사를 가시라고 여행용 칫솔 한 10개. 12개. 12개? 예. 네.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역대 최고 돈을 매출을. 쓰고도 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냐고. 그렇습니다. 원할 때 해주면 됐는데 왜 그래서 유독 이상하게 이쪽 가족분들이 나오면 네. 제가 방송을 잘 못해요. 방송을 잘 못해요. 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아 너무 웃기네요. 연예인 송은이와 회사를 운영하는 송은이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 연예인 송은이 너무 편해요. 방송국 가는 게 너무 편하고 아. 매니저하고 저하고 둘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송은이 너무 편해. 방송 열심히 해. 아, 그래요? 대표 송은이네 같이. 빨리 왔다 나고 있을 때 열심히 하라고. 그래도 대표, 대표님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수입이나 이런 것도? 아 그거는 아직. 그건 아니에요? 아직 사실은 아. 훨씬 사실 방송하는 수입이 훨씬 많죠. 아니 지금 네, 어떻습니까? 수입으로,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뭐, 따지자면 그치, 진짜 그래서 약간 느낌이 너무 힘드신가 봐요. 형편없죠. 아니 근데 아니 저기 넋두리 하러 왔어. 아니 MC 양반이 물어보시니까 계속 저 MC 양반이 물어보시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거 물어봐.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좋은 거는 좋은 건 뭐예요? 지금은 되게 작은 어떤 작은 눈덩이 같은 걸 우리가 뭉쳤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커질까를 기대하는 아, 재미도 있어요. 이게 사실 나중에 이 회사를 키워서 아, 갑자기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 10년 뒤에 진짜. 아니, 제가 존니 대표님을 만났었거든요. 어, 예, 좀 전에 뵀어요. 어, 예.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투자 좀 하셨더니 예, 상장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라고. 아, 저 오늘 같은 뭐야? 지금 당장 투자하라고 당장. 그 말 듣고 존니 마음 상했어요. 진짜, 진짜로. 이제처럼 보이지 마라. 종미 씨에게 마음이 상했다는 예. 거예요. 대표님으로 봤을 때는 좀 처음에 계약 전에는 야 너의 아이디어가 빛을 나게 어. 네가 기획적으로 좀 아이디어성으로 하는 아트 디렉터로 나는 너를 만들고 싶다.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방송해야지. 오늘도 스케줄 3개 잡았어요. 컨디션 물어봐. 아, 세 개가 많아요? 진짜 커지겠다. 세 개가 많습니까? 강호동 씨 느낌의 스타킹 때. 야 너희들 지치니? 야 어떻게 사람이 지칠 수가 있네? 조명이랑 카메라가 그렇지. 있는데 지칠 수가 그렇지, 있어? 그렇지. 네. 잠이 오니? 새벽 4시거든요. 잠이 오니? 그 느낌이에요. 지치니? 정확히 에너지 전달됩니다. 엑스맨 때 느낌 아시죠? 네. 새벽 5시 반에 이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어?